전원을 켜는 순간에 자 우와 자 이렇게 지금 12m 높이에서도 충분히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름철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무선 물펌프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 잦은 폭우와 비 피해가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너무 더워서 가뭄에 물이 모자라서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분무기로 유명한 미라클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으로 막기다 배터리 혹은 막기다 호환 배터리 그리고 디월트 배터리 혹은 디월트 호환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양수기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모델명은 마키다 타입이 MA-PU43, 디월트 타입이 DE-PU43이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모터 출력은 180W고요. 최대 유량은 시간당 약 1600L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게는 약 2.7kg 정도였고요. 사이즈는 29x15x9.5cm 였습니다. 흡입 양정은 수직 2m까지 였고요. 그리고 토출 양정은 수직 20m까지 가능하였습니다. 박스를 열어서 구성품을 한번 보면은 일단 한글 사용 설명서가 보이고요. 제품 본체, 흡입 거름망, 그리고 황동 노즐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흡입 호스 5m까지 포함입니다. 우선 흡입 호스는 구매를 하면 포함되어 있지만 이 토출 쪽에 내가 물을 내보내는 방향의 호스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끔 길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닥 노즐, 이 거름망의 경우 나사선이 나 있는 쪽을 이게 고무기 때문에 이 속으로 깊숙이 돌려서 밀어 넣으시면 장착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뒤쪽에 지금 보시면 커버를 뒤로 당길 필요 없이 열 때는 그냥 당겨주시면 열립니다. 배터리를 끼우시고 닫으시고 전원을 켜면 이렇게 바로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작은 게 얼마나 물을 잘 옮기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제품을 들고 개울가로 가서 50m 호수리를 연결해서도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120L라는 엄청난 큰 물통에다가 물을 실질적으로 빨았을 때 몇 분 만에 물을 채우는지 그러면 진짜 분당 토출량 혹은 시간당 토출량을 저희가 측정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제 제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개울가로 왔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품 두 개 다 보시면 자 화살표가 있습니다. 물이 지금 카메라 기준 오른쪽에서 흡입돼서 왼쪽으로 끌려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시면 처음에 밑불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딱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원터치 호스 밑불을 바로 끼울 수 있는 가플러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런 원터치 가플러가 없고 그냥 호수만 끼워서 쓰실 거라 하시면 16mm 내경에 맞는 니플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원터치 가플러를 쓸 거라서 물이 나가는 쪽으로 요 가플러를 체결하겠습니다.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면 들어있는 흡입 호스를 기계를 바라보셨을 때 오른쪽에다가 끼워줍니다. 여기도 맨 똑같이 고무 파킹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돌리셔서 지그시 잠길 정도만 조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흡입 호스를 물이 고인 곳에다가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는 순간에 자 지금 대략 한 2m까지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가 흡입 호스 5m를 내가 물을 옮기고자 하는 물이 고인 곳에다가 넣으시고 전원을 키면 반대쪽으로 물을 뿜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가정에서 많이 쓰시는 물 호스도 연결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일반 호스도 연결을 해서 직접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봐 드릴게요. 50m 호스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기계에다가 장착을 하고요. 이 호스를 풀어서 저 위에 물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개울가에서 물을 퍼서 호스릴로
이제 잔디나 이런 조경하시는 곳에다가 물을 뿌리기도 용이하니까요. 제가 그 작업을 바로 한번 이어 나가 볼게요. 이 지금 그냥 물만 퍼내는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이게 땅바닥에 지금 닿아서 모래까지 빨아당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런 호수건을 이용하신다면 모래까지 빨려 들어온 것들이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또 이 호수건이 망가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호수건을 이용하실 때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길가에 사실 때는 최대한 이 흡입되는 바닥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연결을 했고 전원을 켜면요. 자, 이렇게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건을 꽂고 물을 틀지 마시고요. 건을 뺀 상태에서 호수로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쏘면은, 자, 이렇게. 야, 생각보다 진짜 멀리 날아갑니다, 지금. 50m를 연결했거든요. 프로산 가볼게요. 50m 밑에서 끌어와서 나가는 물의 양과 수압이 무언가 고압 세척기처럼 막 센 파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지금 이만큼 먼 곳에 떨어진 물을 퍼서 작물에다가 물을 주기에는 충분한 정도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자, 대충 거리가 한 5m 정도는 충분히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제 일단 이렇게 써봤고요. 이게 지금 물펌프로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농작물에 물호수리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사용을 하고 이걸 끄더라도 기계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라클 동력분무기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다가 꼬아서 아비참에 저절로 꺼져줬지만, 이거는 이제 분무기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물펌프 양수기용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으실 때는 저는 항상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직 양정이 2m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2m. 그래서 전원을 켜고요. 자, 제 키가 지금 180이고 제가 팔을 들면 딱 2m거든요. 그래서 50m 호수가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높게 들고 흡입이 지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계가 물을 빨아들이는 곳으로부터 2m 이상 높이게 되면 흡입력이 약해지면서 빨아당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직 양정을 2m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사용을 하실 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쓸 수 없느냐? 아닙니다. 기계는 밑에 있지만 토출 양정은 20m까지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략 한 12m 높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작동을 시켰을 때 물이 위로 올라오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틀어주세요! 우와! 자, 이렇게 지금 12m 높이에서도 충분히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물을 써야 되는 곳이 이렇게 높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20m까지입니다. 최대 20m까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쓰시던 건을 빼고요. 스프링 쿨러에다가 장착하게 될 경우, 자, 이렇게 스프링 감독님 카메라 다 맞는다. 스프링쿨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기존에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오랫동안 사용은 못하지만, 그래도 휴대용으로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거든요. 자, 일단 호수릴 50m를 연결하고 사용을 했을 때는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 물펌프다 보니까 물을 얼마만큼 많은 양을 뽑아 올릴 수 있냐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반대쪽에 호수를 꼽아 가지고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노란색 통이 120리터의 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펙상으로 1시간에 1600리터, 그러니까 1.6톤의 물을 옮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20리터의 물통에 채우는 데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바로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통은 비어 있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나옵니다. 고! 자, 넘칩니다. 딱 5분 정도 걸렸습니다. 5분 3초. 네, 지금 넘치고 있고요, 물이.
지금 5분에 120리터면 계산을 해보면은 1440리터를 옮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이 호수를 제가 5m 호수를 연결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꼽았기 때문에 살짝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은 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 요렇게 했었더라면 조금 더 차이가 나긴 났을 겁니다. 그래서 호수를 연결하고 쓰신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5.0 배터리 막기다 정품으로 사용했을 때 기준 35분에서 40분 정도의 사용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하나로 한 900리터, 약 0.9톤의 물을 옮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입하는 쪽에 보시면 노즐이 요렇게 딱 편편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뭐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바닥에 뭐 욕실이든 아니면 건물에 물이 찼을 때 최대 1mm 이상만 되면은 전부 다 흡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 작업을 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또 촬영하러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바닥 노즐을 이용하였을 때 최소 1mm 이상만 되면은 전부 다 빨아내는 모습을 한번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보통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많을 거예요. 뭐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새서든 이런 공간에 물이 이렇게 지금 보시죠. 굉장히 얇게 있는데 이럴 때는 빼내기도 좀 어렵고 한데, 이럴 때 바닥 노즐을 딱 놔두고요. 바로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물은 이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야, 물이 콜콜콜 나온다. 얕은 물인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편편한 바닥에 물이 좀 얕게 차 있으면은 빼내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불편한 게 사실인데. 와, 얼핏 봤을 때는 저기 지금 바닥에 있는 물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빨아당겨 보니까, 와, 이제 얼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와, 순식간에 빨았다. 지금 보이시나요? 물이 없는 게. 아까 전에는 물이 제 손 한마디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안 빨리면은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여기 화장실 안에 차있는 물을 빼냈는데 한 10초? 10초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노즐이 이런 식으로도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와봤는데요. 사용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홍수나 가뭄 때문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혹은 물을 퍼내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애들을 위해서 이 수영장 설치도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한번 설치를 해서 물을 받고 놀았는데 이 물을 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물펌프를 이용을 해서 그 1시간이면 1600리터의 물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너무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엔진 양수기를 물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겨울가나 야외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이 소음이 민감한 상황에서는 그런 엔진 양수기와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은 이렇게 흡입 호스만 5m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 바닥 노즐 덕분에 정말 얕게 고인 물조차도 전부 다 빨아낼 수가 있었는데, 물이 들어오고 나서 나가는 쪽의 호스는 보셨다시피 원터치 카플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황동 니플도 달려 있었기 때문에 16mm 호스를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끊어서 구매를 하셔서 사셔도 되고, 이 호스가 양쪽 다 순놈과 안놈으로 카플러 작업이 되어 있는 5m 호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로 사셔서 연장해서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불 한번 꺼주십시오. 자, 앞쪽에 200루멘의 라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네. 휴대용 비상등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랜턴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실 때 좀 주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안쪽에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겠지만 임페라가 지금 회전을 하면서 흡입을 하고 토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재질이 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들어왔을 때는 물이 이 안쪽을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일이 없지만, 이렇게 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공회전을 계속 시켜버리면 기계가 과열로 인해서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배터리를 분리하시고 여기 지금 위에 오버로드 스위치를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작동은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반복되면 기계는 무조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이 거름망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물질이나 작은 모래들은 다 흡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거름망을 빼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굵은 입자가 들어오게 돼서 이 기계를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꼭
이 거름망을 장착하신 상태에서 흡입을 하시고 분출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분명히 누군가는 휘발유나 경유나 엔진 오일을 이 흡입하고 토출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제품은 물만 흡입을 해서 토출하는 용으로 나왔는 물펌프이기 때문에 꼭 물만 사용해 주셔야 돼요. 휘발성이 있는 기름류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중에 이런 타입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라곤 미러키에서 출시한 제품밖에 없었는데 지금 호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30만원이 넘어갔거든요. 베어툴 몸체 기준 금액대는 너무 메리트 있게 나왔는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디월트 제품의 경우 디월트 파워스텍 배터리가 장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잭으로 충전하는 잭으로 충전시키는 타입의 배터리는 또 장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키다 디월트 정품 배터리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HPT 배터리 정도 사용을 하시면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았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러한 물펌프가 필요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디월트 타입 배터리 포함해서 3분 그리고 마키다 타입 배터리 포함해서 3분 총 6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 맨 아래쪽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면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